비가 오는 날 생각나는 게 뭘까요? 파전, 야채 부침개, 부침개 동동주, 부침개 막걸리. 먹다 남은 쌈채들, 집에 있는 채소들 모두 해체 모여! 냉장고에 있는 야채와 그리고 텃밭에 있는 야채들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부침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샐러드 해먹는 쌈채 남은 것도 넣고, 그리고 파는 요즘 꽃을 피우느라고 조금 강하게 이렇게 억세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파를 다져서 넣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적 양배추, 그리고 당근, 할라피뇨, 그 다음에 피망, 삼색 피망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넣고 카타기에 넣어서 다졌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전에는 칼로 다 다졌는데 카타기를 이용하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단 3초만, 4초, 3초, 4초 만에 이렇게 잘 갈아져요. 세상 참 편리해졌죠? 이렇게 딱 알맞는 크기로 다진 것도 넣고요. 그리고 준비된 야채들이랑 모두 섞어서 마켓에서 산 싱싱한 냉동 생굴, 그것도 잘 씻어서 소쿠리에 물기를 쫙 빼서 넣고요. 굴을 씻는데 바다 향이 우와 말도 못해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부침가루가 없어서 저는 밀가루와 튀김가루를 섞어서 썼어요. 밀가루 4컵에 튀김가루 2컵을 넣고요. 밀가루 튀김가루 양은 하시는 양에 따라 조절하세요. 밀가루 2컵을 넣으면 튀김가루는 1컵만 넣으시고요. 알았죠? 그리고 양파도 썰어서 넣고요. 저는 항상 반죽하는 반죽의 양보다 재료를 훨씬 더 많이 넣어요. 오골개가 나온 계란도 넣고요. 소금 반 티스푼, 그리고 설탕도 반 티스푼 정도 넣고요. 얼마 전 낚시 갔다가 금방 잡은 베이 오징어, 작은 꼴뚜기 오징어 얻어온 것도 넣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지금 들깨가 새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새순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새순들을 이렇게 따서 새순도 한 주먹 넣고요. 그리고 옆에 텃밭에 있는 달래도 몇 개 끊어왔어요. 아우, 들깨 새순이 얼마나 예쁜지 씻는데 들깨 향이 막 코끝을 찔러서 정말 기분이 짱이었어요. 영상이 빠졌는데 우유 한 컵을 넣고요. 그리고 물을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반죽을 합니다. 야채가 으스러지지 않게 살살 보듬으면서 이렇게 반죽을 한 다음 알맞게 반죽이 된 것 같으면 팬에 아보카도 오일을 두르고 예열을 합니다. 그리고 야채 부침개 반죽을 골고루 펴줍니다. 와, 지글지글. 소리만 들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한 면이 다 익은 다음에 한번 딱 뒤집어야 되는데 저는 성질이 급해서 조금 있다가 한번 뒤집어 봤어요. 이야, 노릇하게 잘 구워졌네. 양쪽으로 노릇노릇하게 잘 익히면 튀김같이 바삭바삭한 맛도 일품이에요. 반죽을 처음 넣을 때 중간중간 구멍을 뚫어 넣으면 기름이 거기를 이렇게 튀겨져서 조금 더 바삭거릴 수 있거든요. 근데 뒤집을 때 조금 조심해야죠. 찢어지기 쉬우니까. 히야,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부침개, 야채튀김 같은 바삭바삭한 야채 부침개 완성! 한국에서 우유 대리점 할 때는 물은 한 방울도 안 넣고 우유로만 반죽해서 했는데 보들보들하고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때도 노릇노릇 잘 구워진 이 부침개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은 두 배가 되겠죠? 바삭바삭하고 굴과
오징어 야채의 맛이 잘 어우러져 너무너무 맛있는 이 부침개, 야채 부침개 드시러 놀러오세요.